안녕하십니까. 전주 토요일 날 내가 여기 솔직히 서울인지 평양인지 헷갈리는데 전주 토요일 날 뭐 박상 악질 탈북자 박상학 추방 윤석열 탄핵 7000본부라는 요 빨개이들이 우리 아파트에 와가지고 저를 기탄하는 기사회견 집회를 했습니다. 제가 24년 살다가 별 희한한 일을 다 보네. 아니 내가 이 자들을 기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인 무리 위해 쓰레기를 뒤집은 놈들이 지금 적반하장으로 우리 탈북자들더러 쓰레기라면서 백주대낮에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이 발광을 떠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? 나 아주 요즘에 스트레스 받았어요. 그런데 여기 나오니까 힐링되고 아주 기분 좋네요. 우리 정강문 목사님이 흩어진 국민을 단결시키고 오늘 8월 15일 애국의 광장에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. 김정은이요, 나 하도 여기서 욕 많이 먹어갖고요, 대북전단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키하고요 김정은이 키가 비슷하답니다. 근데 박상학이는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옷이 7kg밖에 안 됩니다. 근데 김정은은 몇 킬로입니까? 142킬로입니다. 초대비방인이고요. 이런 살찐 돼지가 없습니다. 요 놈 한 마리만 잡으면 2천만 북한인민을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민족의 원수 살인마 김정은을 잡아서 염소보다도 더 야인 2천만 북한 인민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게 우리 탈북자들이 양심이고 사명과 우호무입니다. 저 김정은이 저 또라이 어제그제 또 뭐라 했습니까? 여기 저 KBS 왔는데 이것들이 좀 살짝 좀 제정신이 돌아갈까 말까 하네. KBS도 왔어요. 우리 KBS 비롯한 우리 언론을 보고 김정은이 어제 한국 언론 쓰레기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 한 번도 나왔어요? 쓰레기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 하는데도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. 진짜 쓰레기고 미쳐 날뛰는 살인마는 바로 김정은이 아닙니까, 여러분? 우리는 이 처방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일불자리를 보냈습니다. 여기에 쓰레기를 보내, 이 쓰레기 같은 놈. 쓰레기도 없어요, 북한에. 김정은 세습독재 타도하고 북한인민 해방하자. 감사합니다.